킴코 필리 125에 관심 있거나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 125cc 단기통 공랭식 엔진 9.4마력 최대 토크는 5000rpm에서 9.5Nm 프론트 90에 90 10인치 타이어와 리어 100에 90 1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싱글 ABS 캘리퍼와 리어는 드럼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료탱크 5.4L 공차중량 115kg 시트고 765 가격은 29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킴코의 필리 125입니다. 일단 킴코는 대만에서고요. 혼다 모터사이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가 197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스쿠터를 생산하면서 대만에서 가장 큰 스쿠터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뭐 주로 대표적인 모델들은 딩크, 레이싱, 다운타운, AK50 뭐 이렇게 있겠죠. 필리 125는 색깔이 총 3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딥블루라는 색상인데요. 약간 벨로스터 같은 색깔도 있기도 하고 이게 약간 광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무광에 약간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승 차량의 이 윈드스크린과 뒤에 탑박스는 그 옵션으로 좀 달려 있는 거고요. 약간 어그로 약간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 바이크의 제일 큰 장점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299만원인데요. 뭐 300만원이라고 칩시다. 300만원대하는 이 스쿠터가 거의 중고 이외에는 뭐 새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글쎄 ABS까지 달렸대요. 그러니까 300만원에 프론트가 ABS 브레이크까지 있으니까 아 이거 거저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산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대만이 스쿠터를 정말 잘 만들거든요. 특히 뭐 스쿠터들도 뭐 대만에서 생산하는 그런 스쿠터들도 있죠. 이 필리 125를 보면은 약간 그냥 베스파 라이더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살짝 베스파 닮기도 했어요. 나 LX 모델도 닮고 이 바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겉으로 뭐 이거 저 베스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 스쿠터보다는 좀 핸들이 좀 낮은 위치해져 있고요. 시트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타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지만 키가 작으신 여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오른쪽에는요 뭔가 이게 숨겨져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있고요. 오른쪽은 스타트 버튼, 왼쪽은 하이빔, 로우, 그 다음에 깜빡이 크락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립도 클래식 바이크처럼 되게 약간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PM, 속도, 그 다음에 시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깜빡이는 없네. 사이드미러도 되게 클래식 바이크처럼 약간 크롬 형태의 그런 사이드미러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이 녀석은 주유할 때 트렁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름을 넣게 됩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려주시게 되면 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뭐 그리고 시트 같은 것도 뒤에 텐덤자 시트 쪽은 살짝 위로 떠 있잖아요. 대부분의 바이크들은 근데 그냥 완전 수평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거는 이 시트가 이렇게 쫙 곧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윈드스크린을 달고 있어서 뭐 최고속도는 100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성능보다는 좀 실용성 위주의 좀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엔진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스쿠터인데도 스쿠터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정차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감게 되시면요 몸이 뒤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정말 무난하게 나갑니다. 좀 초반 가속보다는 중반 가속이 강하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초반 가속도 그냥 그렇고 중반 가속도 그냥 그렇고 좀 스로틀을 감게 되면은 좀 한 박자 늦게 출발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로틀을 100% 당겨도 속도가 막 그렇게 많이 붙는 편은 아니에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것 같습니다. 앞에는 12인치 휠을 채용을 했고 뒤에는 10인치 휠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휠을 보시면 앞에 휠이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행감을 좀 늪히려는 뭐 주행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은 없지만 문제는 리어 서스펜션이에요. 리어 서스펜션이 좀 너무 엉덩이를 툭툭툭 세게 좀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는 시선이 좀 많이 위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마이닝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도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 ABS 디스크 브레이크가 잘 잡히고요. 좀 약간 밀리는 감은 살짝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밀리는 감은. 하지만 뭐 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리어 브레이크도 드럼 브레이크기는 한데 뭐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텐덤자를 위한 이 스텝. 처음에 이 스텝이 안 빠져가지고 한참 좀 헤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이러다가 시트 밑에 버튼을 당겨주게 되면 자동으로 팍 열리게 됩니다. 텐덤자 스텝이 아주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툭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댐퍼가 달려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단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 라이트입니다.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한 이유도 있겠지만 라이트가 처음에 LED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브레이크 등과 후미 등만 LED고 나머지 헤드라이트라든가 이 깜빡이는 다 이제 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탱크가 지금 5.4리터예요 6리터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됐었나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름통이 약간 무의미한 게 연비가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공연 연비가 한 40km 정도 하는데 실제 이 필리 125를 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비 주행 안 하고 그냥 막 땡겼을 경우에 한 38? 3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좀 타시게 되면은 이 앞에 다리 놓는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냥 다리 한 발 하나만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실 때 발을 뻗으려면 이 양쪽으로 뻗으셔야 되는데 좀 키가 크신 분들은 타시면은 다리를 못 뻗지를 못하니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트 밑에 트렁크예요. 트렁크가 깊어야 헬멧을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트렁크도 되게 플랫해서 헬멧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바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대학생이나 편하게 출퇴근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바이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라 그렇게 유지비는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가는 속도가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재미는 없긴 하지만 이 처음 바이크를 적응하시는 분들, 접하시는 분들이 타시면은 정말 안정적이고 괜찮은 바이크일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바이크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막 도심에서 빨리 세게 이 스쿠터로 정말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타시면은 만족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킴코 이 스쿠터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매번 상대적으로 제가 뭐 말할 게 많이 없어요. 뭐 이거를 뭐 성능적으로 테스트하거나 뭐 그렇게 크게 막 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승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취업을 위해서 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좀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이 저의 이력을 보시더니 자네 한번 살아온 삶을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해서 한 5분 동안 영어로 잘 말씀드렸는데 뭐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일주일 안으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잘 버티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파이팅 하시고.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